달서구 상인 이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 선정된 건데, 앞으로 1년 동안 소규모 재생 사업과 주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 상인 이동은 1987년 택지로 개발된 곳입니다. 이후 지난 35년 동안 지역 개발이 될 만한 눈에 띄는 요인은 없었습니다. 낡은 주택가, 열악한 생활 환경,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인구는 해마다 줄었습니다. 때문에 마을의 활력은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달서구에서 상인 이동이 두 번째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우리 동네는 아직까지 자연문화도 있고 아주 서리도 집도 있고 이래야 이라고 상인 이동이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지금 못 누리고 있어요. 뭐 주차장, 대형 주차장도 없고. 최근 상인 이동 일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15만 제곱미터입니다. 민들레 어린이공원과 월배공원, 대동시장 주변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상상과 일상이 어우러진 상상 이상 멋진 마을을 주제로 추진됩니다. 안전보행로 조성과 마을 쉼터 정비를 통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어울림 공간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이제 소규모 재생 사업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들을 1년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한 이제 주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후년에 23년 된에는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 사업을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제도가 개선되면서 예비 사업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상인 이동이 2억 원의 예산으로 예비 사업을 추진하게 됐지만 앞서 선정된 죽전동이나 송현 1동처럼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비 사업에 충실한 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